안녕하세요. 더 이 시간을 길게 보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사진 촬영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센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리 표시가 되어 있고, 한 발짝 뒤로 와주신 다음에 왼쪽부터 지그치 바라봐 주시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아, 역시 이 슈퍼주니어의 아이콘이 딱 떠오르는 이 포즈. 멋집니다. 우리 슈퍼주니 뭐요? 아, 좋습니다. 와. 우리 슈퍼주니 뭐요? 역시 베테랑 국민 아이돌이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뭐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필요가 없네요. 자, 먼저 인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줄이 짧군요. 네네. 요즘은 무선으로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네, 아날로그식 좋습니다. 네, 오늘 피곤지기다 보니. 네, 아날로그 방식. 저희 완전체는 아니지만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입니다. 우리 슈퍼주이 어여.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냥 어떠세요? 네, 요즘 저희가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멤버들의 헤어스타일 색깔도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또 조만간 슈퍼주의 9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집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도 제가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쪽 그 더운 날의 반응은 어땠나요? 바깥 온도가 44도에서 48도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무더위에서 아침부터 제 공연까지 계속 팬들이 또 기다려주셨고요. 또 사우디뿐만 아니라 또 중동 국가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케이팝을 또 널리 알려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또 후배 가수분들, 또 케이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번 공연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서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폐막식 공연에 또 마지막 네네네. 피날레를 장식해주시고. 이 자리에 피날레를 꼭 장식하고 싶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다른 나라 뭔가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아니요, 여기가 맞습니다. 저는 여기 아니면 뭐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 국민 아들 같습니다. 네. 멋진 대답 감사드립니다. 오늘 멋진 분들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누구 생신이신가요? 아, 생신이에요. 누가 생신이신가요? 생신이에요. 누가 어르신이 생신이신가요? 예수님과 사랑 정말 특별한 생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특별한 공연과 함께 생일을 맞이해서 예, 오늘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어머니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네,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울지마. 예, 예쁘게 나와주셔서 네. 예, 제가 이렇게 슈퍼주니어도 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보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집에서 그 포털 사이트에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이거 내가 토요일날 나가는 건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사 선생님들도 예쁜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조만간 나올 슈즈의 9집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K월드 페스타에 협찬을 해주신 많은 우리 기업인분들 다 좋은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GTA에도 또 매출이 급증해서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더셀러 사랑하고요. 네, EMP 컴퍼니 하나투어 여행은 또 역시 하나투어죠. 네. 역시 TV데일리 티샤 좋고요. 위맥스 네, 셀럽은 역시 더셀럽이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2020년 K월드 팬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MC 하셔야겠어요. 네, 저희 MC도 같이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국민 아이돌 슈퍼주니어였습니다. 네, 야, 역시 마지막을 이렇게 훈훈하게 장식해 주시네요. 정말 생일까지 오늘 고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멋진 무대 장식해 주셨는데요. 자,